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운동하는 의사 이고은입니다. 이런 달리기로 인한 부상을 같은 경우는요, 주로 무릎이나 발에 주로 호발을 합니다. 뭐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발목 인대 염좌, 그리고 아킬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릎 연골 연하증으로 인한 손상까지 여러 부상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런 부상은 태생적으로 발목이 약하신 분들 또는 아치가 낮은 평발이신 분들한테도 호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신발을 잘 선택하시고 올바른 주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건요, 올바른 달리기 자세와 그리고 보강 운동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이 많잖아요. 발에서부터는 발목의 안정성, 그리고 다리를 전진하게 도와주는 허벅지 근육, 장요근 뿐만 아니라 아래 복부 근육까지 골고루 근력 운동을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건강한 달리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젤카야노 30 시리즈에서는요, 젤카야노 29에 있던 라이트 트러스 아치 보강 시스템을 4D 가이던스 시스템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전 현상을 막아주어서요, 아치를 더 튼튼하게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는 않게 유연하게 자연스레 아치를 보강해주어서 우리 발의 안정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쪽에서는 그 발의 뒤꿈치의 안정성을 다 똑바로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힐 카운터까지 더 해져서 러너들에게는 최상의 안정감을 부여하는 좋은 러닝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리를 늘리겠다는 욕심보다는 이런 등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고관절 주위 이런 코어 근육들을 먼저 잘 단련을 시킨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기록도 잘 나실 수 있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러너스 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만큼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러닝도 여러분들이 좋은 신발,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적당한 보강 운동이 함께 되지 않으면 좀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젤카야노 30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재미있는 러닝 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클레르 마케터 강민정입니다. 저는 사실 달리기를 하면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한 지 이번에 9번째더라고요. 풀코스를 뛰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피니시 라인 지나가고 나면 진짜 이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썼다, 그런 생각이 좀 성취감이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 6대 마라톤을 완주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국내에도 응원 문화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세계 마라톤을 참가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응원 문화가 되게 다양해서 이걸 다양한 문화를 익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이웃들이 나와서 초콜릿을 준다든지 뭐 나와 주로 해서 이제 다들 응원하는 그 문화가 너무 재밌어서 세계 마라톤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러너라면 젤카야노는 정말 입문할 때 꼭 필수인 제품인데요. 제가 젤카야노 24를 처음 접했었고, 그때도 안정화의 독보적인 1위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아식스는 러닝에 적합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거나 풀코스를 처음 시작하는 러너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달리기라고 해서 집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상을 많이 입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안정화를 신고 러닝을 시작하신다면 부상 없이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젤카야노 30 안전하게 부상 없이 달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홈트레이닝 유튜버 비타민 신진입니다. 근력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유산소 운동을 좀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셔야지 심폐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도 증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달리기, 계단 오르고 내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좀 섞어서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 시에는 운동화 밑창이 플랫해서 지면과의 접촉이 최대한 많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지면이 느껴지면서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나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은 쿠션감과 안정성이 좋은 운동화가 좋은데요. 쿠셔닝으로 무릎과 발목에 좀 충격을 줄이고 안정성으로 발목의 흔들림을 잡아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두 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목적성에 따라서 운동화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럼 운동 효과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젤 카야노의 시작은 크로스 트레이닝 슈즈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실내, 실외에서 트레이닝과 또 러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량만 들지 않는다면 젤 카야노 30으로도 충분히 근력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뒤꿈치와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줘서 흔들리지가 않고 아웃솔의 그립력이 좋아 미끄러지거나 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체중 조절을 위해 러닝화가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젤 카야노 30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 모두 다 진행 가능하실 거예요. 젤 카야노 30과 함께 건강함과 행복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